지금의 아이유 씨와 같은 정말 국민 여가수, 여동생, 여동생 같은 이미지여야 되고 여신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도곡동에 가장 비싸다는 그왜 주상복합 아파트 그렇죠. 있잖아요. 땡땡 팰리스. 팰리스. 거기로 저를 이사를 보내신 거예요. 와. 월세로. 데뷔 전부터 이미 철저하게 신비주의로. 그렇죠. 신비주의로 가야 한다, 너는. 그래서 예능 프로도 사실 별로 안 했었던 게 그런 어떤 신비주의 컨셉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미니홈피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때. 예. 그때 투맵녀라고 해서. 맞아요, 그때 됐어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이제 화제가 되는 어떤 미니홈피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이제 회사 직원분의 친구 이름으로 이제 원래 하고 있던 미니홈피를 탈퇴하라고 시키시고 다른 이름, 이지혜라는 이름으로 저를 활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너의 모든 이제 럭셔리한 삶을 보여주면서 1초는 5만 명을 만들어라. 그게 너의 목표다. 지령이 나오고, 지령. 지령. 미션이었죠. 첫 번째 미션. 1초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저랑 한효주 씨 있잖아요. 한효주 씨랑 잘 알죠. 같이, 같이 살았어요. 예, 숙소 생활을 같이 했는데. 한효주 씨랑 같이 살았어요? 네, 같이 살았었는데. 예, 예.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네요. 사실 저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좀 남들과 태생이 다른 약간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예, 이미지 메이킹을 사실 고급스럽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예, 제가 자란 곳은 충남 계룡시예요. 아, 계룡시. 아! 정말 IBC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저 데뷔 때 그 전에 알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데뷔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이 친구랑. 그래, 연락이 끊겨가지고 전화번호 잘 모르고 있는데 윤도현 러브레터라는 곳을 나갔어요. 그때 IBC가 나왔는데 제가 알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와. 정말 아이비가 스타가 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달라져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어요. 예, 되게 다른 사람이더라고. 원래는 안 그런 애거든요. 얘가 원래 되게 좀 털털하고 되게 털털하고 순박한 되게 청년 거기다 되게 여성 깔끔하네. 깔끔해. 계룡산인데. 아니 얘가 계룡산이었는데. 아 근데 엽기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비 씨. 엽기 표정 이런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아 저는 사실 되게 그런 신비주의 이미지 때문에 이제 스캔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루머를 힘드셨죠. 겪으면서 네, 정말 이게 신비주의의 폐해구나라고 느꼈던 맞아요. 게 워낙 생긴 게 좀 되게 얄밉게 생겼고 좀 재수없게 생겼잖아요, 제가. 아니에요.